하드 두장을 제거합니다. 타격 수비. 곱다. 되돌리기. 보배 파기, 일제 사격 합하기. 반복 후벼파기 누달퀴기. 세상에. 강을이 마셨다. 미라소님 디펙트 등반하십니다. 아, 미중시장. 도박칩. 전류타격 필요없지. 광선휩쓸기 증기장벽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엘리트 하나 더 잡으러 오자. 의심. 가서 지울까? 식권. 번개고체 재구성 융합. 재구성 삭제 좀. 멤버십 카드. 메아리를 살까 말까. 당연히 사는 게 좋겠지. 역학이다. 미친. 일막에서 역학 미라손을 다 먹었다고? 부팅 과정. 부팅 과정 어차피 도박집으로 돌릴 수 있지. 500파기 하나 더 넣으면은 육강령 잡으려면 넣어야 되나? 강력만 아니었어도.
15주입니다. 19주입니다. 오우야. 증폭타중 시전 유성타격. 메아리라서, 아니 메아리가 아니라 미라손이라서 유성타격 쓸 수 있는데. 지금 증폭 미라손 봐봤자 다 0000 코인. 유성타격. 성낙업. 축허. 얼핵. 다 쓰잘 덱이 없네. 성낙업. 창의적인 인공지능 구합니다. 몹을 좀 잡아야겠죠. 일단 몹을 잡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암전 1차 사격 증기장벽. 나 이거 덱을 어떻게 짜야 되지? 이제 수비 필요하잖아. 딜은 이미 다 확보했고. 그러면은 수비 아니면 일단 걸러야겠네. 결국 수비도 냉기 밀집으로 해야 되나? 연막탄, 배터리 홀로그램. 홀로그램으로 후배 파기가 좋으면 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배터리는 지금 딱히 필요 없어 보이고. 홀로그램. 얘들 꼭 상점 앞에 있더라. 복제 포션. 방열판. 방열판 미라손 국룰이지. 방열판 또 나왔는데. 이 방열판 가고 윙부츠 사서 엘리트 잡을까? 근데 엘리트 잡으려면은 폭풍이 있어야 돼. 폭풍 없이는 좀 그렇다. 대혼란은 좋긴 한데 메아리 쟤 혼자 다 처먹어서 좀 그럴걸요? 폭풍이 필요하다. 일단 방열판 넣는게 지금 후파 3장이나 있어서 방열판이 일단 최우선이고, 방열판은 100% 사야되고. 윙부츠를 살까 말까. 윙부츠. 타격이나 컷할까? 아 이거 등급 없지만 긁어내기 넣어도 쓰겠네. 긁어내기 이강철의 성광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개구대기 크기.
긁어내기 쓰레기 카드죠. 나 성낙엽 까먹고 있었다. 스파이언 포션. 아이, 줄 거면 왜 뽑았어? 저거 두 장 넣으면 마탱이 가는 카드니까 하나만.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세베아리. 포션 각이 안 나오네. 홀로그램 코어 서재. 홀로그램. 일단 방열판부터 빨리 강화를 합시다. 용. 폭풍. 폭풍 안 나와도 힘들 것 같고. 에너지 푸션. 터보. 터보 급하죠. 이런 미친. 아니 이것까지 이긴다고?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아니 좀.. 좀 없는 것 같긴 해. 잃어버린 양심. 홀로 일체 다 갖다 버리는 게 맞겠지? 강수업은 안 버려도 되잖아. 방열판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거 다 던지자. 그냥 뒤져. 그냥 군고구마 대부로죠? 방열판 두 개에다가. 배터리 재활용 역상 다 좋다. 어떡하냐. 다 좋네. 역장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은 세머리 항아리로 힐하면 되는데. 진짠데. 심장 가기 전까지만 방어 플랜 챙기면 되는데. 재활용을 미리 챙겨놓을까?
아니 근데 파워 카드가 4장밖에 없네. 파워가 더 나와야 되는데. 역전하겠습니다. 메아리 탄다. 휴. 네, 메아리 뒤질 뻔. 아니, 왜 이렇게 센데? 유성 타격 크레이 넣은 게 아닐까? 진 것 같아. 안 돼. 안 돼. 싱킹. 70. 휩쓸기 두 번이 맞지? 역장 갖고 오면은 막을 수 있나? 못 막네. 인터레스팅. 후파가 너무 구려. 후파 이렇게 많이 썼는데. 유성 타격도 한 번에 못 쓰네. 이러면 또 분열인데. 게다가 취향 약화 걸리지. 취향 약화 걸린 채면은 못 막는데. 아니 취약 손상. 아니 이거 진짜 한 틱 차인데. 방금 딜 조금 멈췄으면은 잡지 않았을까? 진짜 너무 아쉽네. 이게 내 저거를 넣으면 안 됐었는데.
유성 타격을. 왜 넣었을까? 내가 유타 뭔 생각으로 넣었지? 수백팍이라도 빨리 크면 잡긴 할텐데 딜 찍어 눌렀어. 아이고 코스트 잘못 갔다. 파워카드 훨씬 더 많이 집었어야 했는데 못 집은 것도 좀 크고. 파워가 더 나갔었는데 아무튼 이제 약간 걸렸으니까 후파 극딜을 하면은 잡을 수 있겠죠? 못 잡을 수도 있고. 됐다. 아니 이렇게 추악하게 이렇게 추잡하게 잡아야 돼? 아니 이거는 핵 배터리 해도 될 것 같다. 핵 배터리가 핵 전등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자. 파워 더 집어야 돼. 파워 더 집어야 돼. 파워 무진장 많이 집어야 돼. 해주세요. 드루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지금 파워카드는 보이면 다 집어야지. 폭풍 담뱃대 향로. 향로는 일단 사야 될 거 아니야. 폭풍은 잘 나왔다. 유성 타격 지워버릴까? 유성 타격 못 봐주겠는데. 다음 상점 볼까? 아니면 담뱃대 숟가락. 담배 어차피 담배 필 시간 없잖아. 냉정함 지금 그냥 방열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들어와. 항상 핸드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아이스크림이지. 야, 너무 아슬아슬한데. 불안불안한데 나 진짜. 뒤로 역장 넣을까 냉정함 넣을까. 역장? 냉정함? 뒤로도 지금 냉정함이 큰 도움이 안될텐데. 밀집이 있는것도 아니고. 드로 좀 괜찮은 거 좀 주지. 예, 걷어내기 같은 거. 펜터는 필요 없는 게 세머항이 이 친구보다 힐 더 잘할 걸. 대혼란 넣을까? 폭풍 두 개 된 거는 진짜 좋은데. 하위 뭐 어디 갔냐? 위에 상점 하나 더 봅시다. 하나. 이런. 구별파기가 너무 약하다. 약화 걸려있어 방에. 파워 훨씬 많이 집어들 것 같은데. 사가스로 상점 말고 강화를 볼까? 지금 폭풍을 강화해주는 게 좋지 않나? 방열판이 더 빨리 나와야 되나? 폭풍 강... 저기 가서 파워카드 더 찾는 게 낫겠다. 족쇄? 파워카드가 나왔어. 위풍당당 이런거 나와도 넣을 수 있는데. 대혼란이 저거 메아리 빼먹어가지고. 조금 그렇네요. 늘집
냉정함이냐 백수냐. 백수가 낫겠지. 파열판 얼룬 나왔네. 얼룬 사자. 소창도 사자. 얼룬 특 사놓고 안심. 다섯 장 다 돌려도 안 되네. 저기 방열판까지 다 빼야되나? 다음 턴에 달리는 게 더 좋겠죠. 제 딜이 안 들어가잖아 지금. 코스트 미쳤네. 이제 방열판 쭉 쓰고 드로 많아졌으니까 이걸로 후배파기 때리고. 와 세다. 세졌어. 병불꽃 미친 병불꽃. 평형도 필요 없지. 이거 생각보다 긁어내기가 지금 되게 증폭이랑 저 뭐냐 저거 다 줘요. 잠깐만 아싸. 헉! 진짜 다 주네. 메아리 첫 턴에 쓸 수 있다. 4장 돌리고 아니지, 3장 돌린 다음에 긁어내기로 요거 이렇게 돌리. 향로 뭐냐. 유성 타격을 남겨놔야 되겠지? 아이스크림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에서 메아리만 쓰고 넘기면 되겠다. 얼룬 맨날 돈 남으면 샀다가 쓰지도 않던 거. 근데 저거 어떻게 막음? 역장까지 쭉 들어 땡겨서 역장으로 막아야겠죠. 방열판을 더블로 쓸고 유타 쓰고 증폭 폭풍. 방어가 안돼. 다섯 장밖에 못 쓰는데. 이거 그냥 후파 달려야겠다. 미친. 45D? 도라인가? 자가수리로 따서 갖고
홀로그램 역장이 날걸. 아무튼 세머항 힐 되니까 요정도는 괜찮다. 카카 문제도 안되겠는데. 카카 자신. 아 이거 강선 병불이야. 왜 자꾸 나와. 버그 아니야? 증폭 폭풍까지 들어가고 다음 턴 향로니까 어둠의 족쇄랑 역장으로 막으면 되겠죠. 족쇄는 쓸 필요도 없네. 이거 방탄 향로의 아저씨가 홀로그램 들고 증폭 아 이렇게 축산기 저거 어디 가서 유성 타격. 손이 가득 찼다. 손이 가득 찼다. 힘 24. 파워카드 좀 아껴놔야 될 것 같은데? 아 얼른 안 봤다. 에이 공허 뺏어야 된다. 아 이번 턴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딱 봐도 이거 긁어내기 강화해야겠는데? 진짜? 긁어내기 에이스인데? 아 잠깐만 향로 창방에서는 향로 필요없지. 심장에서만 뭐 강화하지? 진짜 긁어내기 강화할까? 증폭 강화가 제일 낫겠지. 돌리더다. 돌리의 역장? 방열판? 예, 돌리 역장이 낫겠죠. 돌리 메아리 약간? 역장 없으면 방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역장 두 장이긴 한데. 아 모르겠다. 어렵다. 아니면 역장 사고 반복 살까? 방열판 떴고 세 장 돌리면 또 나오니까
그 뒤에는 뭐 어차피 들어온대. 다 똑같지. 터볼터 폴로 챔프 드럽게 세네. 아카 베코 냉정한 들고 아까 심장전은 밀집 8인데 밀집 개높네 진짜. 쓸데없이 높네. 밀집 8이면 냉정함이지. 증폭방열판 바로 떴다. 증폭폭풍 먼저 하고 방열판에도 상관없겠지. 충분하겠지. 홀로그램으로 증폭 다시 가져오고 고된 세 마리 양아이. 유성 타격을 좀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내가 유성 타격을 뽑아봤자 저게 안 되잖아. 파원장에 6장 들어오니까 메아리 뽑아서 쓰면 되고. 슬. 잠깐만 틀렸네. 홍이라서 상관없구나. 이제 역장으로 방어도 쌓고. 하. 어여이 백색소음 늦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젠장. 근데 저거 필요 없지 않을까. 오이오이 늦었다고. 편향이 왜 나와. 네, 뭐 그냥 이겼는데 이거나 뭐라. 내가 이긴 수고. 아니 피 깎이는 거 봐. 와 증폭메아리. 디 이펙트가 이렇게 강합니다. 막판인가요? 물음표. 냄. 물음표. DTS 물음표는 왜 읽는 거야? 미라손님 디펙트 들고 등반하셨습니다. 덱 보여달라고요? 왜 엔딩에서는 덱이 안 빠질까? 밀집 8덱이었다. 요걸로는 파워 몇 장인지 잘 안 보이는구만. 방열판 4개 밀어서 유물 똥 많게 진짜. 방열판과 미라손이 함께하는 디펙트는 강하다.
강하다. 세마항이 그냥 사기예요. 이거 개사기야. 말도 안 돼. 이거는 다른 캐릭 먹어도 다 사기임.